오늘 성탄 주일 예배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뜯어고치려고 오신 예수님의 이땅 오심의 의미를 새겨볼까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영혼도 있는데 오늘 교제도 잘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 소제목 첫 번째입니다. 소제목 첫 번째.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어저께 그 성탄 전야 모임 때 게임을 좀 했었는데, 민시현이 경민 씨그 딱지 뒤집기 영상을 보면서 아침에 한바탕 또 웃었습니다. 어저께 모임 가운데 이제 2부 순서 가운데 사실은 충격적인 영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개그맨들만 모였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개그맨들 총 출동한 것 같아요. 자,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순서를 인도해야 돼서 교회를 빨리 와야 되는데, 아산 쪽에 우리 승헌 형제님이 계셔가지고 승헌 형제랑 그 어머니 선물을 주려고 갔다가 차를 한잔 마시고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아, 한두 영혼이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선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연약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공 5단지 쪽으로 갔습니다. 거의 10만 원을 샀어요. 거의 10만 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서점에서 사고 또 다이소에서 또 들르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또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 1장 18절에서 25절이요.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한해 동안도 이제 어떤 영혼들은 짜잔한 문제도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큰 문제도 저한테 얘기를 안한 사람이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2년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자매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지 마라 했어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둘이 좋아하는 것조차도 저한테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감정이 싹튼 거야. 그래서 제가 혼인신고한다고 해서 하지 말랬어요. 너 망한다 해서. 너 망한다. 너 망하니까 하지 말했어요. 얼마 있다가요, 감옥 갔어요. 여러분, 얼마 있다 감옥 갔다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을 축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축사 사역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초반에 있잖아요. 8년 전에 초반에 제가 축사할 때 온몸이 감전되고, 저희 있잖아요. 사람 몸에 전기 오르는 현상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공격을 받으니까 막 몸에 막 감전이 돼, 감전이. 막 지릿지릿. 진짜 기분 나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할 때막 손에 전기가 온대. 그걸 뭘 즐겨. 그건 귀신 충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튼, 얘기가 자꾸 이렇게 조금 빗나가는데. 아무튼 저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짜잔한 문제든, 예를 들어 뭐 아파트를 사는 문제든, 월세방을 원룸을 얻는 문제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랑 나랑 원수 관계였는데 오늘 만나서 화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좋아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내 아이가 문제가 있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누구랑 결혼을 하고 싶어. 저한테 얘기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맡긴 목사로 생각하면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일 벌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새해에는 저랑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연히 또 하나님께도 물어보겠죠. 하나님께도 묻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자, 우리 1장 18절에서 우리 25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호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신 이라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놀라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위에 사자가 현명하여 볼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어 유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제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르쳐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고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예요, 여러분들. 영적 어머니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단 중에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 중에 이단이고 신천지보다 더 악한 이단입니다. 왜냐면요, 전 세계 천주교 인구가 엄청납니다. 다 죽갑니다, 100%. 0.0001%도 그 나라 못 갑니다. 아니, 천주교에서 돌이켜서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외에는 다 그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천주교 인구가 제가 알기로 수억이에요, 여러분들, 수억. 모조리 다 지옥 가요, 모조리. 돌이키지 않으면. 한 번은 어떤 분이 천주교를 다니다가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자기가 영적 치료를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치고는 꽤 높은 직급이에요. 기도 들어가는데 귀신 드러났어요. 그러잖아도 항상 평상시에 머리가 무거운데. 그러니까 평신도 치고 꽤 높은 영적 등급인데 안수하자마자 귀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요, 우리가. 자,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한 겁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임하신 거예요. 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믿음의 여자와 믿음의 남자를 고르신 거예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야, 한마디로 파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파혼이요. 임신을 했으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아이가 생긴 거다. 어떤 남자와 그릇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임한 아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에서. 지금도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피로, 그 피값으로 원죄도 씻겼지만 지금 우리가 짜잔하게 짓는 죄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10장 우리 16절입니다. 10장 16절. 16절에서 우리 18절에 우리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그러는 저희와 세월을 날리시라 하시고 내 몸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이 기록하게 하시는데 또 저희 죄와 저희 고통을 들어가시기 기억하며 합니다. 이것을 사한 신성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들이 계시옵느니라. 자, 주께서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신약을 보면 성령이 말씀했대요 또는 주님이 말씀해 또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이 다른 인격이 구별된 존재시다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로 계신다 하나다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인격이 다른데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신다 하나로 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들이 많이 달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내가 성령을 저희 마음에 두고 또는 성령의 법을 성령의 통치를 성령의 역사를 성도들 마음에 두시겠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더 확연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저희 죄는 뭐예요? 죄와 불법이 뭘까요? 원죄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입니다. 자 선악과의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않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자영이요, 자영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자, 한 구절에 또는 앞뒤 구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온다 또는 주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구별되신 인격이 구별되신 인격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는 그럼 어떤 세대예요? 죄 짓는 세대. 죄로 물든 세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세대, 그것이 악한 세대. 한마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건 온갖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또
죽으셨다 이거예요. 자, 성탄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또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을 축사하고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또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바라가 있잖아요. 자바라가 이게 사탄의 물결이라면 딱 멈출 수 있어요. 그 피가.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 안 믿어.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출렁거리고 좌지우지하고 인생이 힘들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면 아파트에 목숨 걸지 않아요. 지금 수도권 엄청 올랐었죠, 그쵸? 난리 났었지, 뭐. 얼마나 흥겨웠겠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뚝뚝 떨어져. 천안 집값이 별로 안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천안도 흔들리고 있어요. 막 3천, 5천, 7천 뚝뚝 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면, 이제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왜냐면, 주님 심판 앞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고 물었을 때 땅투기 했어요. 아시면서 그냥 로또 복권에 미쳤었잖아요. 제가 그냥 잘생겨가지고요. 평생 그냥 그러고 살았죠, 뭐. 예수님도 그냥 얼마나 즐거워요, 육신의 생활이. 그걸 뭘 물어보세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예수님도 참.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밖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사는 게. 교회 안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5년 전에는 또는 2년 전에는 1년 전에는 이제는 그 삶 안 된다. 아시겠죠? 이제는 직진길을 가야 돼요. 20대라고요? 시간 잠깐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 났어요. 이게 다 알죠? 교통사고 났는데 차 안에는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에 2m 밑으로 도로가로, 도로 아래쪽으로 차가 굴렀으면 대형사고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측 뒷문을 가로수랑 부딪히면서 차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측면길을, 제가 나중에 사고 나서 이렇게 옆길을 보니까 도로가 그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도로를 보니까 차가요 가로수를 받고 직진으로, 참 희한한 거야. 아무리 충격을 먹어도 조금 나가다가 그냥 아랫길로 그 밑에 그 뭐죠? 비닐하우스 있는 그쪽 도로로 밭으로 2m 밑에 밭으로 차가 굴러야 되는데 희한하게 가로수를 받고 직진으로 차바퀴가 이렇게 자국이 나 있어서 두 번째 가로수에 정면 충돌하고 차가 하고 살짝 뜬 상태에서 멈춘 거예요. 그날 누가 죽을 수도 있었어.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인생 모르는 거.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사당동 10번지에 살았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야. 사당동도 지금 아파트 값이 엄청납니다. 기본이 막 10m야.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쪽 공단 어느 집에서,
알고 보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전날 호떡을 먹고 죽었어요. 죽을 줄 알았을까? 호떡을요 급하게 먹었나 봐요. 몇 개를. 그게 체한 거야. 애가 죽었네. 인생 모르는 거예요. 인생. 인생 모른다니까. 제가 천안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교통사고 났는데 트럭이요 어떤 할아버지를 쳐가지고 할아버지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그냥 갈았어요. 도로까지 갈았어. 타이어 갈았어. 그냥 갈았어. 뼈도 없어. 인생 모르는 거죠. 인생 모르는 거야. 등산 갔다가 실족해가지고 수십 미터 밑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70년, 80년, 60년까지 살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냥 가야 돼. 아무튼 오늘 하루를 정말 뜻깊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2장 2절입니다. 우리 지수, 이거죠, 지수.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야. 화목제물은 뭐래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인데, 원수. 뭐 때문에요? 선악과제 때문에, 선악과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태어난 아이는, 으아! 원지! 원지! 나 원죄 후예야! 나는 원죄 후예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낙태가 되든 어찌 됐든 간에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원죄요. 무슨 말이에요? 사망의 족쇄가 채워져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원죄를 해결하세요. 그 죄를 해결한 죄를. 그리고 예수 믿은 뒤에 짓는 죄도 해결하시고 오신 거예요. 자, 바로 그 원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이 화목한 관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에요, 제물. 제사 드릴 때 드렸던 짐승과 같다 이거예요. 결국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박혔던 예수님 몸은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기 위한 그 위대한 은혜를 낳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 보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 첫 번째 소제목,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두 번째 소제목,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네, 우리 천수비 어머니요. 또 충성된 자, 오늘 소제목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성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는 구약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한마디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있잖아요.
첫 스타트를 끊은 거예요. 첫 번째로 나셨다는 것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을 말해요. 부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에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아가페 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 우리 죄들에서 우리 죄들 가운데서 복수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자, 이거 이 땅의 성탄의 의미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우리 신약 304필 전후입니다. 304필 전후. 우리 김정은 성도님이죠? 네,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내가 나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박힌 게 아닌데 주님이 박히셨는데 자기가 박혔대요. 주님과 함께 박혔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박힌 건 결국 누구를 위해 박힌 거예요? 우리 세영씨요, 세영씨. 우리 영농씨를 위해 박힌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 박히신, 우리 환희를 위해 박히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바울을 위해서 박히셨기 때문에 사도바울도 함께 박힌 거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아가페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 몸만 버린 게 아니라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거 진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요. 항상 고민한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과학 시간에요. 선생님들이 그 우주의 크기를 얘기하면 와 천왕성, 명왕성까지 가는 거리가 이거는 어마무시해서 그냥 있잖아요 속으로 와 그러면서 이전에 제가 누가 만들었을까 와 엄청나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미련한 거야.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태양과 지구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태양의 열기가 또한 어마어마한데, 지구의 아파트를 보면, 남양 아파트,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럼 실내 온도가 20도에서 26도 사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햇빛이 쫙 비춥니다. 그 어마어마한 태양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떨어지는 지구의 한 아파트에 20도에서 26도의 실내 온도를 공급하도록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보지. 저는 있잖아요. 과학을 잘 몰라도 그런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야, 누가 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저는 말씀을 안 읽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니까. 한마디로 다닌 게 아니야. 군대 갔다 와서 누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냥 깨진 거야.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떨어져 있는 지구에다가 어떻게 그런 적당한 열기를 뿜어내냐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뛰어난 과학자들이 예수를 부인해요. 오호라. 저는 그게 너무 슬퍼.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박사들이, 그 뛰어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기도 했지만 참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춰야 돼. 지위롭지만 낮출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가지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형제, 자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소제목 세 번째.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입니다. 자, 새해에는 진짜 내 딸이 병들었다면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시길. 내 아들이 병들었다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면요, 내 아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두 번째 계명이,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건 대명령이야. 안 따르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세 계명 안 따른 사람이 천국 가요? 절대 못 가.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내 배우자고 내 자식이에요. 또는 부모야. 자, 네 부모를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 자, 또 네 아들을 또는 네 딸을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 그러면 야, 딸, 네 인생은 네 인생, 네가 정신병원을 다녀오든 말든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네 갈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그러면 그 인생은 바른 인생이에요? 잘못된 거지. 이 계명이 어긋난 거예요. 뭐라고요? 네 딸을 네 목숨처럼 사랑하래. 그러니까 있잖아요, 세 계명은 목숨 거는 법이에요. 자, 뒤집어서 또 네 부모를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 그러니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쌍욕하는데도요?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명 앞에는 조건이 없어. 네 부모를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 근데 앞에 조건이 없어. 이유불문. 이유를,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조건을 안 단 거예요. 쌍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협박을 하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신병원을 수천 번을 드나들었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목숨 건 사랑을 합니다. 목숨 건 사랑. 자, 그러니까 새해에는 그 자식을 위해서 이사도 감행하고 내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여생 동안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없어.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암 2기, 암 3기 통보받을 수도 있고 갑자기 급사할 수도 있고 인생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딸이랑 아들이 있었는데 딸이 누나예요.
둘이 하천을 지나가다가 이 아들이 하천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 외삼촌이 제가 얼굴을 기억하는데 진짜 자신했는데 마음이 너무 여려서 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걸 보고 그날 이후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술에 쩌들어서 술로 죽었어. 제가 그 마음은 이해가 돼. 근데 평생 술로 사는 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외삼촌이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식이 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겠어? 인생 모르는 거예요. 인생 모르는 거야, 정말. 인생 모르는 거야. 인생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어? 차가 뒤집어져 있어. 죽을 수도 있고,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경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인생 모르는 거예요. 인생 모른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저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뭐로부터 살려요? 원죄로부터 살려요. 원죄로부터. 또 뭐로부터요? 사망에서부터 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살리신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네, 곧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1절입니다. 예,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살리시려고 오셨다. 네, 8장 11절 우리 수빈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뭐라고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요?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청산돼야 되는데 이 몸이 살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원죄로부터 살리시고 사망에서부터 살리시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살리셨는데 두 번째 살리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살리시는 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는 건 우리 육신의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너희 죽을 몸도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게 한다. 살리신다. 그러면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건데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몸을 입을 거다. 오늘 마지막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성탄의 의미. 오늘 소제목 네 번째, 낮춤 자체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사건은 낮춤 자체다. 낮춤. 예, 낮추는 걸 말하죠.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재홍 씨, 재홍 씨. 너희 안에 이 몸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존재이시, 하나님과 동등을 필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 종의 형체는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육신을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었다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신인데 예수님도 신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동등되시는데 자기를 육신을 사람의 몸을 입을 정도로 신의 자리를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대요. 곧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성탄의 네 번째, 성탄의 이미 네 번째 주님의 성육신 사건은 낮춤 그 자체다. 낮춤 그 자체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너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춤 자체고 그래서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가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낮춤을 얼마나 따라왔는지 오히려 1년 동안 교만하진 않았는지 1년 동안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자식을 또는 부모를 또는 형제를 배우자를 밀쳐내진 않았는지 새해에는 주님의 낮춤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